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어떤 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모니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제품은 사실 23인치인데, 타사 대비해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 두 제품들은 어떤 면, 부족한 면을 조금 보완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 이 제품도 어떤 명암비나 다른 어떤 확장 포트나 이런 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한 3개월 동안 저희 본사에도 서비스를 직접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3개월 동안 600분 정도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왜 사셨냐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격대면 사신 분들은 약 한 3분의 1, 나머지 이제 3분의 2 정도는 저희의 어떤 품질이나 성능이나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셔서 계속 재구매를 하시고 뭐 앞으로도 추천할 용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AOC 모니터도 같이 출시하고 LED도 출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서 LCD 모니터도 거의 이제 지금 뭐 자동차도 굉장히 좀 대형화 중형차 이상급으로 갈수록 이 연비가 얼마냐가 굉장히 좀 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발 맞춰서 모니터도 이제 그 에너지 절감, 친환경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각종 이제 저희 보도자료 된 거를 스캔해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와롭스키 모델이 적용된 TV 모델이고요. 이제 전자신문에 저희 회사 소개 자료고, 이제 아까 말씀 0.3W 전자신문에 나왔던 자료고요. 메타뉴스에 저희 이제 2009년도 하반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인터뷰한 자료고요. 이것도 이제 베타뉴스의 그간 자료인데, 여기도 베타뉴스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 인기 상품으로 이제 TV와 B41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죠. 저희가 이제 주로 다나와 사이트에서 이제 그 고객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쓰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보시면 추천하시겠다는 고객분도 계시고요.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 뭐 정말 이상으로 좀 다들 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좀 끝냈습니다. 네. 네. 너무 또 길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